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수부클리닉 원장 이승건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에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골프가 많은 인기를 끌면서 새롭게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에 너무 매진하다 보면은 이제 골프 그립을 잡는 손바닥 주변 쪽으로 통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는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도 않는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슨을 담당해 주시는 프로님들께 좀 더 빨리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 친구분들과 함께 빨리 필드에 나가고 싶어서 너무 과도하고 무리하게 연습을 하면서 손가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최근 SG워너비 김용준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골프를 시작한 이후에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생겨서 이로 인해 수술을 받았는데도 다시 골프에 무리하게 매진하다 보니 결국에는 여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일화를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너무 무리하시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시면서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에 방아쇠를 담길 때처럼 탁탁 거리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방아쇠 수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손가락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힘줄이 손가락마다 하나씩 손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이 부분에 힘줄이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은 힘으로도 손가락이 잘 구부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활차라는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힘줄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활차에 부드럽게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활차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줄과 활차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통증이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활차 안에서 꽉 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손바닥과 손가락 쪽의 통증과 주먹을 쥐고 펼 때 손가락이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 증상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의 가장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꼭 골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중년 혹은 노년의 여성분들에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엄지손가락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초기에는 냉찜질을 통해서 통증을 관리하시고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손이 많이 부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때는 온찜질을 통해서 조금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약물치료 및 힘줄과 활차 사이에 있는 공간에 주사치료를 하는 것을 통해서 80% 정도까지 증상이 호전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활차를 절제해서 그 공간을 넓게 해주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이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회복기간이 1, 2주 정도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너무 방치하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일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 및 조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